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괴산 절임배추집에 왔는데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한 6시부터 오셔서 지금 절임배추 열심히 지금 하면서 참으로 요거 지금 그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뒤에 이 지금 절임배추 나가려고 지금 벌써부터 저렇게 다 싸놨어요. 지금 씻기 전에 제가 저도 컵라면 이럴 때는 컵라면 먹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날씨가 좀 일찍이라 쌀쌀해요. 그럴 때는 컵라면이 최고예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외국분들이랑 컵라면만 먹고 이거 뭐지? 중화김치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웬일이야. 이것도 잘 먹는데요. 자,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럴 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러분 들리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찍지 않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거 먹는데 이걸 어우 너무 맛있어서 이건 안 파냐 그랬더니 이거는 아는 사람들한테만 주문 받아서 팔고 이거는 영상으로 안 나간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응? 먼저 주문스러운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 번호 김선생 가족 번호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빨리빨리 이거 주라고. 이거 보세요. 너무 맛있어 정말. 요게 새콤하게 쉬었어요. 약간 딱 맞게. 이분은 진짜 제가 그랬죠. 황태부터 시작해서 뭐 버섯도 무슨 버섯이죠? 뭐 상황버섯 들어가고 별버섯 다 들어가 여기에. 끓일 때 육수에. 근데 맵지도 않고 비쉽게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딱 적당해요. 와 이거 먹어본 사람은 전 진짜 놀랄 것 같아. 와 저 라면 별로 안 먹거든요.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라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쌀쌀할 때 날로포 비워놓고 아침에 이거 뭐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제가 여기다 하나 해놓은 거 이거도 한번 먹어볼게. 맛있어. 이거는 금방 동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응? 제가 절임배추 지금 이제 씻고 어저께 절였다는데 오늘 씻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좀 덜 절여서 왔다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더 절여서 보내달라고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소금 살짝 뿌려서 하시면 돼요. 하실 때. 응? 왜냐면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씻다 보면은 조금 물에 담겨 있는 시간이 좀 길으면 빨리 또 그게 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소금 뿌려서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여기서 조금 살아서 오면 소금을 살살 뿌리거든요. 절임 배추에 먹어볼게요. 맛있어. 몇 킬로라 그랬지? 20킬로에 12만원이래. 이거 담아서 20kg에
72만원이라니까 여러분. 주문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이거는 빨리 소진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어저께 이거를 다 절임 배쳐서 절여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동시킬게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이제 그 꼭지를 따가지고 요거를 손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지 따서 어디로 집어넣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렇게 세척을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아우 이렇게 세기가 물빨 세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기서 1차로 다 손질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번에 자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거를 휘저으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또 저런 거는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걷어내면서 여기서 이렇게 세척이 돼가요. 자연적으로 세척이 이렇게 물빨이 얼마나 센지 저거 보세요. 물빨이 이렇게 세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 다음번에 여기로 올라가요. 지가 저절로 얘가 봐봐요. 여기로 올라가죠 여러분. 와 얘가 타고 올라가 이렇게. 와 자 여러분 저 여기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 배추가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이렇게 좋아 와 제가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는지. 자 너무 좋아.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배추가 이제 저기서 나오면서 떨어지면 세척을 마지막으로 여기 세척을 하거든요. 이렇게 건져낼 거 걷어내고 세척하고 자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물기도 쭉 빼고 자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들어가요. 보이시죠 여러분. 와 진짜 배추 좋다. 이거는 해남 배추나 이런 배추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기 이거는 괴산 절임 배추는 유명해요. 일단 산 좋고 물이 좋아요. 일단 여러분 산 좋고 물이 좋아서 공기도 좋아가지고 여기 오면은 진천에 있다 여기 와도 공기가 달라요 여러분. 진천에 있다 서울 가도 공기가 다른데 진천에 있다가 괴산만 해도 공기가 달라요 그죠? 맞아요. 저 김 선생님 밭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밭에서 딴 건데 저희 밭이 정말 묵밭으로 남겨둬가지고 진짜 거름도 너무 좋죠. 뭐 거기는 뭐 비료 같은 거 하나 뭐 그런 거 준 게 없고요. 거름 자체 거름이에요. 자체 거름. 그래서 요게 몇 킬로죠? 20킬로 한 박스에 얼마예요? 46,000원이요. 택배비 없이? 예. 택배비 없이 46,000원. 여러 개도 똑같죠? 이건 한 박스 지나가는 거니까. 예, 예. 네네. 46,000원이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20kg 됐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박스씩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주문 많이 하시고, 이 집 배추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자, 여기. 여기는 이 집 배추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청심환도 주고 또 뭐라 했죠? 목초액도 주고 또 녹용도 주고 술 막걸리도 주고 청심환도 주고 바람 부르면 청심환 먹이고 사람하고 똑같이 키운 절임 배추 여러분 주문 많이 하시고 다른 데 거랑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슘 뭐요? 우유. 우유도 준대요 우유도. 왜 줘요? 놀래서요? 아 그게 아니라 바람 부르면요? 칼슘을 모시려면 얘가 꺼먹점이 많이 되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유를 줬어요? 이야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맛있게 생겼구나. 여러분 주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섭님이 괴산에 살아요.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 묘소가 있다고요? 네. 아유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지금 우리 놀이터를 만들고 계셔
여러분 기다려. 거기가 삼겹살 커먹어도 되지요? 지금 여기서 떡도 먹고 자 한번 뜯어서 드셔보셔요. 어떤 맛인지. 자 마마니도 한번 드셔보시고. 너무 커요. 어? 너무 커요? 큰 거 먹어야 돼. 맛있어요? 고소해요? 아, 맛있어. 고소해요? 진짜? 자 이거 먹어봐요. 거짓말 시키면 안 돼요. 고소한지 진짜로 말해야 돼요. 어? 거짓말을 뭐 하래요? 어? 이분은 원래 거짓말 못하는 분이야. 이분이 원래.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우 떡하지. 떡도 맛있지요? 어?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떡 같아. 그지? 그럼. 응? 아 고소하다 진짜. 대산은 어떤 곳인지 얘기 좀 해봐요. 아이고. 그냥 뭐 청정 지역이지 뭐. 응? 자연 그대로 청정 지역이라고 농산물 청정 지역이라고. 근데 서울도 집이 있잖아요? 네. 근데 서울하고 여기는 완전 다르죠, 공기가? 공기가 완전 그 비교가 안 되죠.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바로 옆에 보니까는 뭐죠? 캠핑 롯인가? 그래서 갖고 캠핑카들이 와서 여기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땅국계고? 아니, 여기 입구에. 여기 밑에요? 응. 네. 근데 아마 그게 여기 차 끌고 와서 넣나 봐요. 여기가 신대리인가? 여기 무슨 리야? 장암리지, 장암리. 장암리. 네. 장암리. 네.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살았었어요. 할아버지가? 네. 아, 진짜 고소하다. 이것도 바닥나갔네. 뭐? 바닥나가면 조금 냐소리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정경 형성님. 이거 한 포기 가져가셔서, 네. 응? 삼겹살 사서 드셔, 응? 예, 네, 예. 네. 아유, 잘 먹겠네. 응. 김영애님은 왜 안 데리고 내려와요? 어? 손에 나는데. 손에 나는데요? 왜? 그분 도시분이셔? 아이, 깨끗하게 잘 해놓고 있어야지, 오지, 내가. 맨날 일만 하는데. 꾸준히, 지금 일하다 왔어요. 꾸준히 이렇게. 아유, 일하다 왔어도 괜찮아. 응. 자, 이거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저는 그냥 이대로 요거 그냥 가서 삼겹살 고 먹을래요. 가족들하고. 자, 여러분. 여기 육수를, 요렇게 예쁘게 육수를 봐보세요. 여러 가지 하고, 또 상향, 상황버섯 또 저기 해서 한 것도 넣고, 여러 가지 넣은 거니까 요 육수로다가 김치 담는 거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절임배추 계산 절임배추집에서 여러분 이거 절임배추집에서 절임 그러니까 배추김치도 담그고 총각김치도 담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거 이 육수에다가 단호박도 넣고 막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단호박 미니 단호박하고 막 섞였어요. 이렇게 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작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섞어서 몇 킬로? 10킬로? 10킬로에 35,000원이래요, 여러분. 택배비 포함해서 10kg에 35,000원이면 마트에 가봐. 너무 비싸, 이거. 너무 비싸. 이런 거 하나 살려고 해.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빨리. 이것도 소진씨예요. 이거는 많이 하는 게 아니야. 이 집은 많이 하지는 않아요. 조금만 하니까 여러분, 요거. 너무 좋아. 제가 요 미니를 갖다가 서울 가져가서 아침 안 먹고 갈 때 가서 요거 가져가서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큰 거 왔을 때는 제가 하나 삶아가지고 가서 잘라갖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에 서울을 가니까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배 골지 마시고 요렇게 미니 단호박 같은 거 해가지고 가면 좋아요. 저희도 이제 왕언니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기 때문에 요 단호박을 요렇게 이거 토막을 쳐서 깍둑 썰기로 썰어서 쪄서 감자, 단호박 뭐 여러 가지로 넣어서 그냥 가져다니면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